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무리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좀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. 어떻게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도이치방크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싱트블러드 연준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상승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. 사실 그런 점들을 좀 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이유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미국에서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다라는 점, 그 점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다 할 만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오늘 수급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 자본들의 이탈이 크게 나타나주는 상황은 아닙니다. 오늘은 외도독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요.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현물에서는 여전히 좀 한 500억 미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 7천억가량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있었다가 지금 한 4,500억 정도가 청산이 벌써 이루어진 상황입니다. 즉 지금 도이치방크에 대한 부분들이 확전되기보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공포감이 작용을 하고 그 심리를 이용한 좀 선물 시장에서의 단타 흐름들이 좀 강하게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지금 변동성에 좀 비용을 당하는 모습이고 중소형주들은 거래량이 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 코스피 2400선, 코스닥 820선은 좀 지키는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업종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볼 때는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이용해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노리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. 주 초반이라 아직은 좀 매매가 공격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주에 좀 저가 매수 기회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오늘 시장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내일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